빈 마이크 누가 잡아주세요. 팀장님? 기자님 빈 마이크 누가 잡아주세요. 얼굴 가리고 마스크 벗어주세요. 혼자 하시는 거라 마스크 벗어주세요. 1등 할 수 있는 후보를 겁이 난다고 해서 3등 할 때 여론조사에서 빼버렸죠? 네! 이거는 엄연한 부정선거예요. 맞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3등인데 여론조사를 안 해준다는 거. 중앙 마이크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 마음대로 여론조사 해라. 거기서 5% 넣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해주겠다. TV 토론을 해주겠다. 이거는 불법이에요. 언론사가 허경영 안 넣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인터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런 선거는 세상 천지에 아직까지 우리가 정치 미개 국가예요. 아주 의혹투성이들이 허경영이 겁이 나죠? 네. 맞죠? 네. 의혹투성이 대통령 후보들이니까 허경영이 나가서 1억 준다. 대통령 되면 두 달 안에 1억 준다. 또 월 150 준다. 이거는 엄청난 공포예요. 맞죠? 네, 그들은 허경영 공약을 표전해서 짝퉁으로 테레비에 나오고 마주 앉을까 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돼야 이런 해단이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인터뷰를 요청해서 내가 잠깐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질문 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제 주변에 배우들이 1억 원 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1억 원 준다. 왜 여론조사랑 TV에 안 나오는지, 후보님만 안 나온다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 전단지를 이렇게 우리가 버린 게 있죠? 버린 거 있죠? 네. 그래, 우리는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여기 보고 말씀하세요. 네? 이쪽 보고 말씀하세요. 이 전단지 소중해야 됩니다. 네. 이거 주변에 가져가서 친척들한테 다 줘요. 지금 버리면 안 돼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전국이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 매일 나와요. 맞아. 그럴 때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어려워지는 이거 중요하죠? 네.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이거를 지금은 여러분 예사로 보겠죠? 좀 더 어려워지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죠? 네. 반드시 이거 가져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줘보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네. 알겠죠? 네. 대통령 되면 두 달 안에 1억.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매월 150만 원. 65세 이상은 220만 원. 네. 맞죠? 네. 우리 부모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양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맞습니다. 나라는
이명박 때 200조의 국가예산이 문재인 대통령 때 610조, 허경영 대통령 되면 1000조 정도 돼요. 맞아. 거기서 700조를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게 그 통장입니다. 네. 웬만한 40대 가장이 5달 만에 3억 8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네. 젊은이들 결혼하면 3억. 그렇죠? 네. 엄청난 부의 재분배. 알겠죠? 네. 질문 한 거 하시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쪽에서. 네. 가면.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경영 님 출마하신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 TV와 여론조사에 대해서 왜 허경영 님 안 나오는지 너무 영어 무슨 러시아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네. 탄압받고 있어요. 맞아요. 허경영이 나오면은 정부가 무너진다. 여야 짝퉁 후보들 공약이 탄로난다.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나가면은 간이 콩알만해진다. 맞아요. 그리고 허경영은 간이 남산만하다. 그러니까 TV 토론에 마주 앉으면 그들이 허경영의 유튜브를 봤거든? 네. 내 강의 잘하는 거 소문 나 있잖아. 네. 내가 국민 설득하는 건 한 시간이면 되죠? 네. 단 한 번에 TV 돌아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 일요일 날 9시에 수고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러면 기호가 나와요. 네. 기호를 들고 텔레비에 나가요. 네. 나가서 1억 주는 강의 하겠죠? 네. 한 번 하고 나면 대한민국 절단 납니다. 네. 썩고 있는 거예요. 맞아. 자기들끼리 그 돈 가지고 파티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국민은 다 거지 만들어놨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결혼하면 3억 주니까 네. 애도 낳고 또 주택도 마련할 수 있어. 알겠죠? 네. 결혼하면 3억 중에 1억은 결혼 비용, 3억 2억은 주택 자금이에요. 네. 네. 그리고 5천만 원. 네? 애 나면 5천만 원. 애기 나면 5천만 원. 주부 수당 100만 원. 생일날은 생일 선물 나오죠? 네. 대통령 금일봉 10만 원 나오죠? 네. 2만 원 박스가 생일날 어떤 도시방에도 다 배달이 돼요. 네. 노인한테도 배달이 되고 갓난애한테도 배달이 돼요. 재혼해도 알죠? 재혼하면? 재혼해도 받는 거예요. 재혼하면 신분 다시 나야겠다. 재혼할 때 그중에 한 사람이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면 맞아. 재혼해도 첫 번째 결혼한 사람하고 하면 3억이 나와요. 아, 예. 알겠죠? 네. 재혼하더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비혼이면 3억이 나와요. 네. 주택 자금이 2억하고 결혼 비용이 1억 나와요. 자, 또 지나. 거꾸로. 지우야. 질문을 다 일어나. 나는 대통령 되면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500만 원씩을 주는데 어느 정도 회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방송사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 이제 유튜버들을 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되겠지.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는데 회원수가 몇 명 이상 500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성화해야지. 네. 그리고 또 뭘? 검색 결과가 예를 들면 허경영 후보를 검색했는데 부정적인 결과 편향적으로 그거는 검색 부대가 있겠죠. 허경영이가 나오면은 나쁘게 안티를 막다 하는 부대가 있어.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쪽 길을 더 걸리면 됩니다. 네. 지금 내가 예비 후보 동안에 들어간 돈이 100억이 들어갔죠? 근데 나를 여야처럼 5만 번씩 노출해줘. 10원은 안 들어가도 돼. 내가 전화요금 들어갔죠. 신문 광고비 들어갔죠. 그렇죠. 또 책자 보냈죠. 네. 이런 거 찍어야 되죠. 이거 여야 후보 이거 찍나? 아니요. 안 아니요. 찍어요. 돈이 10배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알릴 기회를 다 막아버려. 맞습니다. 저 방송국은 왜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부자들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돈 많은 사람들만 내보내주겠대.
그렇잖아? 네. 진짜 국민의 편에 드는 사람은 방송 차단이야. 저끼리 쏙싹쏙싹 뭐가 지시가 내려와. 알겠죠? 어, 유튜브만 그러겠어요? 온갖 뜻에 온갖 협박 누르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허경영! 이름도 오늘 이렇게 합니다.